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기는 아트원 서울 경기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하 및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카고로 올라온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외장 컬러는 ABP 컬러고요.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본 차량 역시 용인에서 바로 출고 직전인데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GV056번 영상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도어를 개폐를 해놓은 상태고요. 외장 쪽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썬팅,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주 유튜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고 오늘은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렬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렬 쪽 비추고 있는데요. 실내 컬러 선택, 코튼 베이지로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와 한번 비교해 볼 만도 하고요. 풀 트리밍까지 도어 쪽, 그리고 리무진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이렇게 컬러의 변화를 줄 수가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30mm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로감이 훨씬 더 순정 시트에 비해서 덜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앞쪽에는 12.5인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있는 순정이 없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컬팅 자수 바닥, 전체 바닥 트렁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상부에는 크림 베이지와 이렇게 나름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1열, 2열 같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는 전동 시트, 전동 침대 시트가 아닌 의전용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본 전동 째 시트는 TE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 성적이 있는 시트로서 언제든지 4인 혹은 6인으로 7인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닥 쪽은 요트 바닥, 누티크,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편리하며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하는 품목입니다. 전동 시트, 기아에서 나오는 7인승 닐렉션 시트와 비교를 한번 해볼 만한데요. 이렇게 올리면 언더 서포트, 그리고 전후 이동 버튼, 이렇게 시트가 전후 로 이동을 합니다. 제 기아 순정에 있는 7인승 리무진 시트는 전후 좌우가 수동인데 전후 이동 전동이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기능 스위치, 현재는 통풍,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열선으로 바뀌는 통합 스위치가 있고요. 자, 본 버튼은 창문이 내려가는 그리고 올라가는 버튼이 되고요. 요거는 도어 열림 닫힘 버튼, 그리고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자, 뒤로 등판을 눕혀볼 건데, 뒤로 등판을 눕히면은 최대 170도까지 눕혀지고, 이렇게 누워서 지침하면서 운행 시에는 자체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명드립니다. 2열에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 성적에 통과한 전동 시트가 있고요. VIP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편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를 했다는 것이 전동 시트의 특징입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 보시면은요.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주 설명했다시피 앞쪽에는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탑재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모니터 후석에서는 이렇게 커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유튜브 등 실행할 때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웰컴 등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그리고 은은하게 비치는 앰비언트 조명이 있습니다.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하고요. 특히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덕투 구조가 여름철 에어컨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천정 쪽 비춰봤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이렇게 상부를 비춰보고 있습니다. 상부를 비춰보고 있고, 후석 쪽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커서 리모컨으로 원하는 유튜브 영상 시청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역시 후석 쪽에서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합니다. 3열 쪽에는
보조 시트, 즉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시트 레일형, 즉 3세대 때 많이 사용했던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5명, 6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고요. 4인승 모드, 즉 2단 수납함이 있는 4인승 모드와 한 번쯤 비교 선택할 품목입니다. 3열에 있는 시트는 사실은 어쩌다 탄다고 하면은 4인승 의전용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보조 트렁크 수납함, 싱킹 시트를 제거한 수납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GV056번 어쩌다 6인승, 평소에는 4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가솔린 풀옵션 모델이 4인승, 어쩌다 6인승으로 리폼되어 출고된다는 것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 경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용인시 포곡읍 신원 247-1번지에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서울 경기 출하미 전시장에 오시면은 전시 차량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 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앞으로 다양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실내 리폼,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트원 24 채널에서 전시차도 판매할 예정이니 구독 필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인에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